교빈 씨, 왜? 나집 하나만 얻어줘요. 집 하나? 너 어디 계집었냐? 명색이 건설회사 사장님이 아파트 하나 해주는 게 어려워요? 나 그럴 능력 없어. 우리 아버지가 멍뚱 지고 있어서 나 일일이 결제 받아야 돼. 이름만 바지 사장이지. 월급쟁이랑 마찬가지야. 작은 집 하나 얻어서 교민 씨 아무 때나 찾아오고 난 따뜻한 밥해서 같이 먹고 서로 콕 껴안고 잠들고 그게 내 소박한 꿈이에요. 소박한 꿈? 남의 가정 박살내는 게 소박한 꿈이냐? 아주 너랑 나랑 살림 차리자 그건데 우리가 따뜻한 밥 지어 먹기도 전에 강제놈이 쳐들어와서 밥상 엎고 난리 칠걸? 그깟 구데기 무서워 장못딴 거요. 진짜 아유 참 아유 진짜 그래 내가 여기서 잔다 자 찬바닥에서 자다가 입 돌아가면은 내돈다 쓰고 당신도 다 쓰고 죽을 거야 잔다 자 잔다고 자면 될거 아니야 자면 잔다고 내가 아유 차갑다 어디 갔었어요?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? 중요한 손님 접대 중이었지. 또왜 이러고 있어? 엄마랑 한판 붙었다더니 열받아서 뛰쳐나온 거야? 아니에요. 얼굴 왜 그래요? 누구랑 싸웠어요? 니네 그 잘난 오빠가 얘기 안 하든 회사 로비 한복판에서 나 넙치 만들어 놓은 것. 미안해요.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. 너 그 슬리퍼는 뭐냐? 혹시 너 엄마한테서 쫓겨난 거냐? 가지가지한다. 뺨 맞고 쫓겨나고 딴집 여자들은 코맹맹이 소리 하면서 애교도 잘 피던데 넌 돌부처냐 나무토막이냐?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어떡해요. 이거 덮어. 원래? 원래니? 야, 너 아침부터 무슨 전화야? 어제 내가 부탁한 거 생각해 봤어요? 집 하나 얻어 달라는 거요. 말했잖아, 돈 없다고. 그럼 할수 없죠. 어제 우리 뷰티샵 사장이 아파트 한채 얻어주겠다던데 받는 수밖에. 뭐? 아이고 웃기는 짜장 아니야. 지가 왜 남의 여자 집을 얻어줘? 아마 나한테 사심 있나 봐요. 너큰집 아니어도 상관없지? 큰집 싫어요. 교빈 씨랑 내가 들어가면은 꽉 차는 집이 좋아요. 어디서나 교빈 씨 얼굴이 보이고 손 뻗으며 만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집이요. 그돈 어머니 빌려드렸어요. 뭐야? 아니, 그 돈을 왜 엄마를 빌려줘? 엄마가 그돈 갚을 것 같아? 급하시다고 며칠만 쓰고 돌려주신다고 그래서. 에이 멍충아, 그 말을 믿냐? 나도 엄마하고 동거래 끊은 지 20년 됐어. 아이 몰라 몰라, 나 어쨌든 돈 써야 되니까 당신 능력껏 돈좀 만들어 봐. 어머니께 말씀드려볼게요. 자, 취직 축하한다. 고마워요. 얼음 넣어서 오래오래 살려야지. 교빈 씨가 준첫 번째 꽃이니까. 야야야, 너 강의하는 모습 보니까 꽤 그럴듯하던데, 응?
나 이쪽에선 꽤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. 은재네 집에서 부엌대기처럼 얹혀 살던 신혜리는 잊어줘요. 난 이제부터 신혜리가 아니라 미셸 신이에요. 미셸 신. 그래. 어쨌든 성공한 것 같아서 보기 좋다. 멋져. 인정해. 고마워요. 이쪽은 우리 침대 놓고, 즉 뒤에는 교빈 씨 서재로 쓸까? 내가 아주 멋지게 꾸며줄게요. 코딱지만한 집에 서재는 무슨. 됐어. 너 작업실이나 만들어. 무슨 소리예요? 자기 짐이 있어야 매일 올거 아니에요. 시간 날때 교빈 씨 양복도 사고 칫솔도 사고 면도기도 사다 놔야지. 얘는 정말 이 상황이 그렇게 좋으냐? 난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. 내가 왜 악착같이 성공하고 싶었는지 알아요? 당신을 떳떳하게 가지고 싶어서. 아저씨! 스톱! 스톱! 글쎄, 우리 샵엔 신혜리란 사람이 없다니까요. 아니 그럼 저 밖에 걸린 현수막 저 가짜란 말이에요? 혹시 우리 미셸 실장님 얘기하시는 거예요? 아, 신혜리라니까. 신혜리. 내 손님이야. 내 방으로 들여보내. 저기 예리야,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. 야, 근데 너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졌다, 야. 저기 축하해. 그리고 너무너무 환영해. 고마워. 근데 어쩌지? 나 지금 많이 바쁜데. 잡지사랑 인터뷰도 잡혀 있고 VIP 고객이랑 미팅도 있어. 오랜만에 만났는데 미안해서 어쩌지? 아, 뭐 미안하긴 뭐 내가 미리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닌데 뭐. 아, 참 근데 너 지금 어디 있어? 저 집에 네방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들어와. 정릉에서 청담동까지 어떻게 출근해? 일도 늦게 끝나고 힘들어. 지금 집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. 집? 이제 독립할 때도 됐잖아. 언제까지 오빠 집에서 신세 질 수도 없는 일이고. 20년 키워주신 밥값은 꼭 돌려드릴게.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? 밥값이라니. 네가 우리 집 하숙생이야? 피붙이는 아니잖아. 누군가한테 이유 없이 빚지는 거 찜찜해서 싫어. 애리야, 나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. 내가 널 얼마나 갖고 싶었는데. 미쳤어? 누가 보면 어쩌라고 그래? 사무실에 남자들이 소문나는 거 싫단 말이야.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소문 좀 나면 어때? 그만 가줄래? 그리고 이런 식으로 불쑥 찾아오는 거 앞으로 안 해줬으면 좋겠다. 어머니, 몸도 편찮으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. 죄송할 얘기를 뭐하러 꺼내? 저 지난번에 빌려드린 돈이요.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돌려주시면 안 될까요? 너 지금 뭐라 그랬니? 돈을 돌려달라고? 너 머리가 어떻게 되네 아니니? 이 판국에 지금 돈 얘기가 나와? 죄송해요. 어머니 심기 안 좋으신 거 알지만. 아는 애가 아파서 죽 빼다먹는 시어머니한테 돈을 돌려달라고? 사람 돌겠네. 그 돈이 네 돈이니? 네가 나가서 번 돈도 아니고 시댁 돈인 거 세상이 다 아는데 어디서 돈을 갚으라 말아야? 하지만 어머니 지난번에 금방 갚으시겠다고 그러시. 입 닥치지 못해? 맨몸뚱이로 와서 먹여주고 입혀주고 친정까지 챙겨줬더니 이게 어디서 돈 타령이야? 오빠. 하늘이. 근데 그거 뭐야? 아, 이거 저니 언니가 아프다고 그래서 소고기 죽좀 사왔어. 저 논산댁으로 내오라 그래. 언니 지금 조카가 죽 끓여져서 죽 먹고 있는데? 아, 그래? 그러면 이거 하늘이 너 먹을래? 나 소고기 죽 대빵 자는데. 어머니. 나그돈못 갚는다. 억울하면은 경찰에 신고해. 네 시어미가 화처치느라고 빌려간 돈안 갚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라고. 뭐야?
아니 확 도치려고 며느리한테 돈을 뺏어? 여보 그게 아니라요. 너무 예쁜데. 여보.